생각합니다. 그 아까 우리 조하선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오늘의 자리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공청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께서 의견을 각자 준비하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제 토론, 자유로운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도 청취할 생각인데 손을 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아마 그 종이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 주시면 제가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뭐 또 특히 어느 분에게 묻는다고 적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성한용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성환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의 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서울 지역 본부 부본부장이신 강서구청의 박복헌님 나오셨습니다. 각 참석자분들께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너무 지체되면 제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님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정치학회 주관으로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니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구청장을 두 번을 지냈는데요.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선관위도 하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공직자들이 이제 투개표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늘 이제 관심도 있었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 전개특위 제가 위원이기도 하고 간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투개표 문제가 여러 또 문제가 또 일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국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논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여러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헌법제 1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를 이제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1조의 1항 2항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이 행사돼서 대의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기관에 의해서 기관의 이제 이 합헌성,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그런 양 기관이 선출이 되고 그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그 양 기관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36.93% 이번 총선이 31.28%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전투표가 도입이 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
재보궐선거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너무 낮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투표율이 뭐 아주 저조한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적 원리에 과연 맞느냐, 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권이 행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선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권자들의 주권을 제일 그래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와 국가, 정치권의 의무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전투표를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게 옳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는 개정 방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좀 말 나온 김에 하나 평소에 이제 주장하던 것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현재 헌법상 이제 독립기구로 되어 있긴 한데, 선관위원장이 이 선관위원으로 각계 추천을 합니다. 이제 대법원 판사도 당연직으로 이제 이 선관위원이 되게 되어 있고, 정당에서도 추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구두 호선에 의해서 대법원 출신이 이제 그 선관위원장 맡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현재 우리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공화국의 운영의 가장 처음 첫 단추이고 이 가장 중요한 디딤돌인 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구성 원리로 이게 과연 이 정확성이 높은가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두 번이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헌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조직들도 보면은 행정직들이 대부분이어서 막상 저 같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 국민의 뜻을 이제 대표하는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선거법으로 이렇게 의율하는 혹은 아니면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주체인 선관위 직원들은 법률가가 몇 명 없습니다. 전체 선관위에 제가 알기로 10여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성북구 선관위나 뭐 예를 들면 어디 강북구 선관위에는 법률가가 없습니다. 다 유권해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는 구성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선관위 조직이 좀 더 이 전체 우리 민주공화국의 앞단에 있는 이런 선거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능한 그리고 그만큼 무게에 합당한 정도의 인적 조건을 갖추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런 점을 좀 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동안 그래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왔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아주 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사전투표가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더 그런 효과를 더 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바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국성취학회 조하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가 있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고대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져서 좀 많은 논의들이 있고 난 이후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투표 관리의 원칙상으로도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못하고요. 제가 그냥 잠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거관리의 민주적 선거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public scrutiny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2009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나온 원칙이 바로 이 대중의 감시가 가능해야 된다. 대중이 누구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해 가능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전투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셀프 가버넌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라는 것이죠. 선거야말로 자치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22년 대선에서 6시쯤에 송파구의 투표율이 갑자기 한 3만 표 정도가 투표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개표를 보다가 아니 갑자기 왜 3만 표가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말고도 본 사람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한 인터넷 매체가 그것을 같이 봤고 그것을 보도한 것을 봤어요. 그 인터넷 매체는 왜 3만 표가 갑자기 6시쯤 줄어들었는가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물론 이건 누군가가 타이핑하다가 실수도 있고 제가 이거 자체가 부정이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언론이 인터뷰를 뭐 송파구에도 하고 다 해보니까 다들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따름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답이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선거관리이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나면 두 번 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만큼 선거 결과의 엄정성 때문에 두 번을 개표하고 나서 비록 발표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두 번 개표하고 나서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 같으면 포스트 오디 제도, 또 오토매틱 리카운트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선거 결과 개표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선거만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맞는 숫자 맞아? 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어도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요. 영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사전투표를 하는데 이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들도 다 투표자가 제가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 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투표를 해서 보내면 그 개표를 할 때에도 원래 신청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할 때 했던 사인과 이 투표를 붙일 때 사인이 똑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개표를 합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 사전 투표는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관내 투표의 경우에는 그냥 봉투도 없는 맨 몸뚱이의 투표용지를 3-4일 동안 발효, 숙성시키고 나서 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것을 원래 관외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있고 그 명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 없이 그냥 개표를 한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투표가 가야 안 되는 곳이 아닌 것을 통해서 갔다 뭐 등등등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도 자체의 설계가 너무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총론적인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문제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선거인명부는 어디서나 그야말로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이 통합선거인명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제기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투표자 수가 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서 저는 이 의혹이 다 사실이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명부가 확정되어서 유권자가 그 명부를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이 통합명부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온라인은 국정원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또 투표 용지를 발급한 것을 다시 발급할 수도 있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국정원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2020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결국 온라인 데이터가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도 온라인 데이터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려했던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선거인명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데이터의 안정성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사전 투표했을 때 신분증을 우리가 스캔한 것을 2020년 총선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는지 아닌지 그 스캔한 신분증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는 이 보관 기간을 30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전국을 하나로 같이 관리한다. 이건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것은 온라인 데이터의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이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이런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 누나께서 오셨던데요. 이 투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막 CCTV를 갖다 심고 몰카를 심고 이런 분들이 생겨났던 것도 바로 이런 각종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용지와 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누가 투표한지 알 수 없죠. 그냥 투표 용지이기 때문에 그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서 이것을 며칠간 보관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가 독재 국가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봉투도 없는 맨 투표지를 이렇게 보관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봉투에 넣습니다만은 한국의 관내 사전 투표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투표할 때 신분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에 봉투에는 어떤 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때문에 개표할 때도 이게 정말 이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 맞는가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사전투표라고 부르지 않고 우편투표라고 부릅니다. 이 우편투표를 개표할 때는 신청할 때의 사인과
그리고 투표 용지에 있는 사인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명부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확인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표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파주을 금촌 이동 제2투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0년 투표 총선에서 그 당시의 투표록이 선거 관리인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약 20장, 그리고 일렬 번호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한 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투표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파주을을 재검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나왔어요. 저는 안 나온 것은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의 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투표용지가 박스대기로 다 바뀐 게 아니야? 이런 가설도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개표를 다 몰아가지고 한국대에서 하기 때문에 개표 현장에서 다 뒤섞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을 재검표에서는 투표록에는 소위 말하는 화살표 투표용지 그리고 뭐 매춘입 투표용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적어도 뒤에 가설, 투표 개표장에 가서 모든 게 다 뒤섞였을 가능성, 그것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투표장에서 막바로 개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투표함을 끌고 한 곳으로 가서 이동하고 거기 가서 개표하면서 막 뒤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재검표를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투표장에서 개표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대만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뭐 유럽은 다 그냥 투표장에서 개표합니다. 시간 딱 끝나면 개표하죠. 그런데 대만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재자 투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일 당일날만큼이라도 그 현장에서 투표한 것을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앞에서 발견했던 문제를 위해서 없어지고 뭐 이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대선에서는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개표하면 개표가 전국적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한 곳으로 몰아서 분류기를 사용하고 이런 짓 안 해도 투표장에서 막바로 개표하면 굉장히 쉽게 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투표장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장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0.5%포인트 이하의 박빙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 재개표와 같은 제도들도 좀 도입한다면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써서 이 정도 계속할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를 하고 대신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적어도 본인이 부재자 투표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하되 그 신청은 쉽게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인터넷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온라인에는 저는 통합 부재자 유전자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시군의 장들은 우리 지역에 부재자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무언가를 받아내서 그 부재자 투표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는 선거인 명부와 분리해서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재자 투표를 전국 어디서나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표 현장에 왔을 때에는 원래 부재자 명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암호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개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오늘 교연자님 만들어주신 주화순 학회장님과 또 좌장을 맡으신 강원택 정치학계 거성 계시고 한국 정치의 연구에 무한한 발전을 하신 강원택 교수님의 좌장을 맡은 이런 자리에 초청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인전 교수님으로 불렀다가 이제 의원님이신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사전 투표의 어떤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쪽에 조금 한번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사전 투표하면 젊은 층이 많이 나오고,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사전 투표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투표를 한 세대는 60대입니다. 60대가 22.8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세대도 50대, 22.2쯤 되고, 그 다음에 40대로 가면, 이 40대가 사실 이제 40대 아래로 가면 젊은 층으로 보통 보고, 그러는데 이 40대에서 확 떨어집니다. 15%대. 그리고 30대, 20대로 가면 1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사전투표, 본투표 하면은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죠. 젊은 층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투표성은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적어도 연령별로는 오히려 반대다. 그러니까 60대나 50대 그쪽이 제일 많고, 젊을수록 덜 나온다. 지금 덜 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두 번째죠. 자, 연령별로 그런데 정치 성향은 어떠냐. 요거는 뭐,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번에 보면은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한 데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개 서울에서 그 엎치락 뒤치락 한 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동작의 나경원 의원 당선된 곳이라든가 마포의 조정원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출구조사는요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떨어지는구나, 뭐 조정원도 떨어지는구나, 뭐 심지어 이광재 경기도권이긴 합니다만 뭐 안철수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그 내용을 다 보면은 정부 사전 투표에서는 최소한 뭐 5, 6%표 이상으로 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투표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게 저 뭐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이길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연령별로는 꼭 사전을 했느냐 보냈느냐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성향은 여전히 확실하게 사전 투표는 민주, 본 투표가 이제 국민의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런 거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가 연령층으로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성향이 너무 이제 사전투표 결과는 대부분 민주당, 본투표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따라잡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항시적으로 선거 불복이나 선거의 어떤 공정성 또 선거 부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민정 교수님이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사전투표하면 어느 당, 또 본투표하면 어느 당, 이런 식으로 선거가 갈리게 된다면은 이것이 항시적인 선거 불복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전 의원님 지적을 전반적으로 괴를 같이 하는 차원은 저는 투표의 편의성 면에서는 당연히 사전투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거의 근본적인 불신이나 불복 가능성, 부정선거 논란의 어떤
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의 항구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제일 좋은 건 우선, 뭐, 본투표를 더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그게 어렵다면은, 이것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뭐, 폐지가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본투표를 더 늘려서, 그런 방안으로 가가지고, 편의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되, 불신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출구조사가 우리 선거 문화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출구조사가 항시적으로 지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안 되니까 전화로 보정하는데, 이걸 저 전화로 보정해서 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엄청 틀린 거예요. 혹자는 뭐 숫자로는 그렇게 많이 틀린 거 아니냐, 틀리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뭐 탄핵이나 개헌 이런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200석이냐 아니냐, 큰 어떤 그 선거의 관심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완벽하게 그 국민들에게 아주 그냥 오해를 제공한 겁니다. 적어도 두 개 방송사는 200석 못 먹는다 뭐 이렇게 같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200석을 거의 저 뭐냐 그 민주당 석권한다 이렇게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의 폐는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답변은 사전투표구 출구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요. 이거는 저는 저의 오랜 경험, 언론 경험을 비춰봐도 그렇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속성상, 또 이게 더군다나 방송사, 언론사가 지금 하는 그 출구조사의 속성상, 이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결과값이 수요일까지 외부의 안세리라는 보장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세지 않더라도 그거 관련돼가지고 숱한 괴담과 그 다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월화 선거 당일까지 아마 그게 엄청 돌아다닐 것인데, 그러면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사전투표를 출구조사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그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축소, 폐지까지 어렵더라면 적어도 축소를 좀 하고 아니면 본투표를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모든 불신과 불복의 그저에는 역시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저도 지적을 해오고 많은 언론이 해왔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가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뭐 아까 좀 전에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시군 단위로 가면은 뭐 아까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관위 구시군 단위로 가면 정말 취약합니다. 일선 그 선관위가 가장 이제 선거의 그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공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는 과천청사에 엘리트들이 다 집중돼 있고, 이 엘리트들이 무엇을 하느냐? 선거관리의 역량을 평소 때 기르고 정치 자금의 문제점을 어떤 추적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이른바 여의도의 국회 대응 의정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저 의원실 이쪽에 그 질의 응답하는 데 바쁩니다. 이게 말이 질의에 대한 응답이지, 이게 겉에서 보면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 선관위 지금 업무 역량의 근 50% 이상이 지금 국회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그쪽에다가 고급 인력 연결하여가지고 뭐 나중에 인사라든가 선관위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나중에 정치권에서 도움받겠다 이런 의도가라도 혹여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저 해석과라고 있습니다. 앞에 선관위에. 법제국 해석과인데요. 여기가 엄청난 요직입니다. 해석과가 뭐냐? 한마디로 법을 해석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십 명 엘리트 직원들이 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국 시군구에 가가지고 선거 관리 역량을 해야죠. 근데 지금 선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직원이 3,000명이나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때 무엇 하나 하면 보통 때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이런 거 하니까 보면은 그 선거 때 꼭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고쳐서 그 해석과 이런 거 좀 대폭 줄이고 보통 때 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역량
그리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그리고 의원들 정치 후원금 이런 거 받아갖고 어디다가 허투루 쓰는가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반드시 좀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 사전투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관위가 입장을 낼 때 비로소 그 어떤 선관위에 대한 권위도 살고 논란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면 뭐 위원장이 지금 상분화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저 선관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만 하고 상당한 액수의 그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 선관위 중요 현안들이 주말 간상격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비리니 뭐니 하나도 못 잡아요. 선관위의 최고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바로 상호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자녀들을 특혜 채용을 시키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 도장만 찍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앞으로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하는 걸 보여주려면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좀 해서 선관위가 이번에 확실하게 뭐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권위부터 확립을 하면서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이런 그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좀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 성혜진 기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소개보다 한겨레신문 송한용입니다. 저는 사전투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10분 남짓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권리 행사를 기반으로 존립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체제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48.9% 떨어졌고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6.1%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두 차례 5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 정당, 정치인들, 학자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런 투표율 조화 때문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12년 75.84%였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에 77.23%로 올라갔고요. 2022년에는 약간 떨어졌네요. 77.08%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투표율 상승이 사전투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후보의 문제라든지 그 당시 선거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2012년에 54.2%, 2008년보다는 올라갔지만 좀 낮은 수준이죠. 과반은 반을 겨우 넘은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 58%로 올라갔고요. 2020년에 66.2%, 2024년에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에 54.5%였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
56.8%로 조금 올라갔고요. 2018년에는 60.6%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2년 전에는 50.9%로 다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건 짐작컨대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국회의원 총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추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정치 양극화, 거대 양당의 어떤 경쟁의 치열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사전투표 제도 도입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본투표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또 투표를 할까 말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표할 의향이 별로 없었던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의 효능감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선거관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폐지로는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또 그리고 현장 투개표 관리요원들의 관리 미숙 또는 실수 물론 고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증폭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능력 제고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본투표 출구조사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앙정사에서 주도하는 출구조사가 부정확하게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선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거 뭔가 좀 조작된 것 아니야? 그렇게 음모론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하고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을 이미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 나와 계신데 선거법 개정 논의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를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먼저 하면 이 결과가 미리 유출되면서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서 본투표 출구조사와 함께 동시에 검증 및 확인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도입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말씀 들었고요. 이제 시민사회 대표하는 두 분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부대인데 또 사회정의 바른정부 교수 모임 공동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조성환입니다. 저는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중국정치 공부를 스펠로 그렇게 잘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러죠. 전적의 표기.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김 위원님한테 주고 주십시오. 3페이지, 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든 어디에도 개표 방법에 대한 적시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178조 개표의 진행인데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누가 어떻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수교표로 한다, 손으로 한다, 아니면 뭐 기계로 한다 이랬는데 이 항을 보면은 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지방 이제 단위에서 하니까 개표 행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개표 방법은 어떤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없습니다. 내가 사업과 나브리티를 봐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온 2009년에 위기는 위기였습니다. 정치공동체에서 투표율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긴 한데 그걸 이제 그 편의성을 제고하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상황이 지금같이 이렇게 급박하지 않았고 상당히 여야 간에도 그렇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신념도 존재했고 그다음에 뭐 선거관리든 혹은 헌법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14년에 시작했는데 대선은 대차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대선을 제외하고 총선은 한 5%에서 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의 요인이 사전투표의 요인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면서 전자선거 제에 내포된 우리 민 의원님 표원기라고 그러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투표 편의성 제고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데 너무 난잡하게 준 거 아닌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MB 때 이른바 투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는 수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보조적인 차원에서 개수기를 사용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도 수개표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즉 주로 개표의 기본 방식이 선거법에도 안 나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두 번째, 이게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별로 그렇게 그냥 이 정도로 형편을 처리하고 생각 안 합니다. 3,000명의 전인 그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그렇게 해서 편의성을 제공된 것 같이 지금 믿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면은 편의성 제공에 의한 참여 참여율이 증가가 되고 숙의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가 더 제고됐다기보다는 주권성의 위기, 그 다음에 국가 통합의 위기가 심화된 것으로서 편의성 증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됐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집권 단일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옷을 사 입는데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키가 180인지, 120인지, 어린애인지 구분도 없이 어떤 제도 설계는 다 그 이유가 있죠. 사전투표제가 이야기된 거는 대개는 지방과 중앙, 연방, 연방제 하에서 권한이 수직적으로 구분된 국가에서 특히 인구가 소산돼서 말하자면은 주권 행사의 가급적 동시성, 그걸 확보하기 힘든 그런 애로가 있는 국가에서 우편투표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이렇게 발전하고 우편제도 그거 하니까 사전투표가 지구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가장 표본이 타입이 되는 미국도 절대 선관위가 chain of custody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그 과정 그것을 제3의 기관 국가기관이든 비국가기관이든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가 다 책임을 지고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사전투표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최소 4월의 우체국 위탁 근데 우체국은 또 공기업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국 공기업이 위탁을 한 전부 소위 아웃소싱을 한 택배업의 택배업자들의 집제 사람들한테 남겨줍니다. 최소한 관내 사전투표가 내가 개인으로 등기를 붙이는 국회의원에 붙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다른 모든 국가에 그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가 저터넣었습니다. 그거는 뭐 문제의 소지가 없죠. 그건 좀 오래 미리 전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투표날을 항상 공휴일 줍니다. 그런 날에 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 미니언 잘 아시지만 남동 거래 무슨 동에 있는 분이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동에 가서 와장창 해요. 저 상식상 구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김 의원님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일제 국가, 중앙집권제 단일제 국가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국가들 아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국가는 제외하고 프랑스와 대만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사전투표제 안 합니다. 프랑스는 대리투표는 인정해요. 왜? 병원에 있다든지 모이면 그런데 그리고 투표지가 올투명에다가 입체 이도 없고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개똥이 아버지 다 보고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투표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가고 됐어요. 나도 파리에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축제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성을 확인시켜주는 거고 그러면은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적도 있게, 보다 더 책임성 있게 말하자면 공공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되고 국가 통합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건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은 인구 소산지역 아닙니까? 1944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들을 걸어서 엄격하게 합니다. 일본, 우리보다 조금 뒤에 비슷하게 했는데, 일본은 그 투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전투표제 국가는 사전투표제 등록을 하거나 예고를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서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큰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대개 동사무소인데,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약에 반씩은 놔두고 우르르르 몰려가서 우연을 가장한 집중, 편중이 되면 그거 못했죠. 왜 수용 못하느냐? 그가 잘못했다라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보타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듣습니다. 업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집권제 대통령제 사법투표는 양립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사전투표가 우리 선관위는 꾸역꾸역 그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저히 저기 뭐야 노점상도 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종이투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 새로 규정했습니다.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의 그 규정인데 우리가 위헌 신청을 해서 정경회에서 했던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받아들여서 보안소송이 심리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헌재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독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왜? 독일은 키오스크, 그거 다다. 우리는 종이를 쓴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종이투표용지를 사용을 하고 수개표로 진행되고 수개표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에서 제가 한 15년 사이에 투표지 분류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개표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항이도 없지 않습니까? 메인한 수개표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수개표를 보장하는 도구인데 앞에 그러면 178조에 수거표를 한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냥 종이 정리만 하잖아요. 그것도 막 옮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투신물 투표용지를 보관하여 소송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소송? 참 위대한 우리 법관들이 일반 논리학을 위배했습니다. 모든 선거 쟁송은 6개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한 법 해석보다 논리가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이 중요하죠? 대법관이 뭔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 아, 김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은 독일 현재 2009년의 판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 같이 보이지만 나는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과 모든 것의 실존하는 주인님을 확인하는 게 투표입니다. 내 모든 걸 왜 승관이가 오는 뭐 관리부식이든 체계적인 그거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나를 놔두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겁니다. 내 권리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 대한민국 투표에 대한 정의는 100% 들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천치바보입니다. 첫 번째가 대개 학술적으로 전자투표라 하면 지금 유럽에서는 전부 다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게 다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투표 중인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인하듯이 해서 사전 예약하고 사인 확인하고 아주 엄정한 관리를 펼칩니다. 전자적 중앙서버가 전체 과정을 관리한다. 이게 뭐 무슨 신세가 되든 조지 오웰이 되든 이게 바로 전자투표의 가장 중요한 센터입니다. 두 번째, 전국 아무 투표소. 여기는 우리는 전국 아무 투표소가 있죠. 3,550개 되겠나 3,500개쯤 되죠. 그런데 독일에 키오스크가 뭐 5,000개, 6,000개 있다고 치면 키오스크나 우리 전자투표소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이 의무인도 찍고 신분 정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도로를 펴서 바로 전자중앙서버에서 나오면 근데 독일의 전자 이 서버는 통합된 중앙서버가 아니라 선거구별로 전자적 서버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다 폐지시켰습니다. 위원으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서 집계를 하는데도 저 이메일 양식에 써서 하면은 그게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 당국자하고 시연해서 해킹 당하고 난 뒤에 그게 저기 뭐야 폐지가 됐습니다. 왜? 우리의 실존의 존재의 본질적 자 그리고 선관위 보안 컨설팅 이거 우리가 아무리 천사같이 선하고 선의가 있는 선관위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해킹하면 다 끌립니다.
대한민국이 밖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혹은 여기서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승관이가 이 해킹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다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실상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제고 고쳐줄 수 없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기관적 위상과 성격과 선거관리의 그 업무적 폐쇄성 법관리위 선거기관이라고 하는 독립성을 말하자면 기관의 폐쇄성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민주공화국의 체크앤밸런스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성은 자기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11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인 중에서 이제 우리 사부요인이 추천을 해서 구인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한다 되어 있고 거기에 중에서 지방선거위원회를 하는데 법관이 선거 관리 선관위위원회의 장이 됩니다.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섞이게 되면 조 교수님 예예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 기관과 저기 저 사법 기관이 엉기게 되면 공화국이 아닙니다. 나는 15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의 자 그래서 저도 위원 내가 저 자료 중에 위원 저 뭐야 급합성 신받친 것인데 자료를 안 봤는데 다 갖춰가지고 정밀한 논리로 했고 제가 추가로 다음에 발표 기회를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니다 언제에서 위원 대접할래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 사회자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게 하는 거라서. 예. 다음으로 경제 정리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시행 과정에서 부실 관리가 포착되어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것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전투표제의 도입 배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성한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투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부터입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율이 2010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투표율은 87년 89.2%였지만 2007년 63.0%까지 하락했고 총선 투표율은 88년 75.8%에서 2008년 46.1%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적 대표성과도 연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부터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제 도입이 검토되어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전투표제의 주요 도입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투표율 향상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학계 내에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학계 내의 관심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 제고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목적이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 제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 그리고 전체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자 비율이 중요합니다. 전체 투표자 대비 사전 투표자 비율을 보시면 대선의 경우 2010,
22년 대선에서 47.9%였고 총선은 2024년 총선에서 46.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6명, 47명이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제가 투표자들의 투표 편의를 높였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사전투표제를 통해 유권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학계 내에서 전체 투표율 상승이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전부터 이미 투표율 반등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총선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미 투표율 반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치학자들은 투표율 상승 패턴이 사전투표제가 기존에 투표하지 않았던 기권자들을 투표하게 만든 효과 때문인지 이것을 동원효과라고 합니다. 아니면 기존 투표자들을 분산시키는 효과 때문인지 이것은 분산효과라고 합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동원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분산효과가 있다고 하면 투표율 상승이 사전투표제 도입 때문은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한 조사는 유권자의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투표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전투표자를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사전투표에 임한 투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본 투표일에 투표 참여가 불가능해서 사전투표를 이용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중에 25.1%가 본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이용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를 제고하여 이를 통해 투표율을 제고시킬 것이다 라는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문제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에 혹시 안 맞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전투표에 대한 얘기는, 편의성이라든지 혹은 참여를 촉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못 믿겠다. 이게 지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언을 중심으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손을 들어주시면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수거해서 다 정리,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개정 의견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제언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김 의원님 중간에 뭐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김영배입니다. 네, 써주세요. 예, 써주세요. 예, 예, 써주세요. 바로 써주세요. 아니요. 예, 예, 예. 오늘 들으면서 이제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강찬호 아판논설위원께서 사전투표가 연령대별로 60대가 22.8%로 제일 높고 50대가 22.2%, 40대가 15%, 20, 30대가 11%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령대별 투표율 말씀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대 투표율이 이렇게 어떻게 상승되어 오느냐 하는 그 숫자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을 때
제일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투표를 전철역에서 왜 못할까?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의문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 집 저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방정부 직원이고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에요. 그 투표를 하는데 자기들이 왜 휴일날 남들은 다 투표하고 나면 쉬는데 동원돼가지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직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가 아닌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들어주세요. 예, 부탁입니다. 들어주세요. 문제가 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이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곳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보안책만 잘 강구하면 쉽게 투표도 하고 할 텐데 왜 투표소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보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모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그가 성씨를 어떤 걸 가졌든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뭐 학력이 뭐든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가 뭐든지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권자입니다. 그들이 투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의무이고요. 저도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저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반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그럼 잘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투표소를 저는 대폭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투표소를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곳, 백화점 앞이나 아니면 전철역이나 이런 곳에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나 이런 곳에 설치하면 저는 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용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효율성 문제는 논의를 해보자.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신뢰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2012년도 대선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2등 후보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갈까. 차이가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게 선관위, 특정 선관위, 지방 선관위에서 중앙 선관위로 입력을 하거나 뭘 보낼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불신이라는 거는 딱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본투표 날, 본투표의 명부, 본투표의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 그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책을 잘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규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법을 화요일날 본투표를 하고 1월 사전투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 조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법관 출신의 선관위원장 후보한테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두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원리상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행에 의해서 구두로 법관 출신이, 대법관 출신이 맡고 있는 현재의 이 구조가 튼튼한 헌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원리라고 보느냐, 잘 작동한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답은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많다면, 적어도 검경 수준의 조사권을 갖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인력 보강을 해주거나, 다 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이제 전개특위, 저도 전개특위 했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정부 행안부나 이런 데서 공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육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뒷받침에 대한 그런 이제 세부적인 제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하나 귀에 들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까 저 이제 동신련에서 하신 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공보물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보물을 보냈는데, 제 공보물을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실질적 정보가 어디서 제공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저도 후보니까 저는 가장 급한 게 저 당연히 저일 거 아닙니까? 제가 후보자인데 뽑히고 싶은데, 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 왜곡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선거 과정이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대해서 이 온라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정규 교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김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반가운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경직하는 것은, 이것은 초당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이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관위원장도 부장판사급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사법이 일체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확충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선관위 스스로가 행정부에 준하는 인사체계와 감사체계를 가져야만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갔다라고 하면, 선거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편의성의 제공이 검증 가능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제가 러시아 정치는 모릅니다만, 가장 선거하기 쉬운 나라가 러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 몇 명 모이면 투표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게, 한편에 있어서는 용이성, 편의성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 편의성을 줬다 보면 또 검증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일요일, 월요일 사전투표하고 화요일 선거 당일 투표하자, 이 말씀의 경우에는 사실 일요일, 월요일 사전투표하게 되면 하루 만에 이게 우편투표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당일도 배달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다. 다만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월요일로 하면 그래도 단 하루라도 관내 사전투표, 투표 용지만 있는 그 투표함이 발효되는 시간은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사전투표이든 부재자 투표이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투표, 부재자 투표이든 사전투표이든 그걸 한다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그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행정 인터넷망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제공 편리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유권자 명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 유권자 명부가 생기면 본투표 명부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뭐 누구는 사전투표에서 제외된 거 아니냐 뭐 온갖 상상들 이런 상상들을 다 좀 클리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전투표 이름이 뭐이든 간에 이 명부는 다 따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사전투표는 정말 이 투표 맨몸으로 되어 있는 이 투표용지를 이대로 보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해서 이 사전투표 명부와 이걸 맞춰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일을 많이 만들지 마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거를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휴대폰으로 투표하고 말지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전 세계가 그냥 모바일 투표 같은 걸 하고 말지 안 하겠는가? 그것은 투표 한 번에 의해서 정권이 향배가 바뀌고 정권의 향배가 바뀌면 정책이 그만큼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불신이 단순한 아유 항상 뭐로는 있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도를 좀 더 정치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파주을 이 재검표 결과 투표록에 그 20장에 관리관의 투표 도장이 없는 데 있다라고 적혀 있었던 투표록 그리고 1년 용지가 안 찢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검표하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걸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는데요. 결과는 투표 사무원의 참으로 투표록을 잘못 적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한 사람의 실수, 그러면 실수였다라고 하면 그때 왜 그 실수를 알아내지 못했는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검찰과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가면요. 그 전개특위에서도 사전투표 관련해서 조금 논의할 때 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제 그 사전 이제 등록, 그러니까 사전 신고 제도 문제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외국과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는 주민등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주민등록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스크립 넘버나 뭐 드라이빙 그 라이센스 그것도 본인이 등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이 소위 얘기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아주 강화된 게 주민등록 제도잖아요. 우리 가장 엄한 법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법이거든요. 주민등록법을 어기면은 굉장히 무거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자기를 증명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여튼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해킹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그러면 개표 결과를 집계한 컴퓨터는 그러면 해킹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서 저희들이 그 논의는 여러 번 있었다. 이제 그런 논의 경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참고를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찬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김현명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신랑 질문 드릴게요. 그거 답하고 가세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투표할 인간 개인조장 지급이 돼 있는데 인쇄에서 주는 거가 법규 위반인데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함 지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 수 있도록 하셔야 보다 나은 좋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폐지를 하잖아요. 폐지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들어주십시오. 예, 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요쪽 바로 이 사전투표 개정 문제를 사실 제가 선관위 내부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은 솔직히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관위 내부의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내기가 내부적으로 나한테 어느 정도 그 뭐 문안이나 이론까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게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선관위가 됐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전투표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발언을 여러 가지 격한 발언 보이시는 것 자체가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그 고도의 정치성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심화가 돼가지고요. 여기 지금 저 뭐냐 그, 뭐 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북한 해킹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사전투표 등의 전산 관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전투표를 폐지하기에 음모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방향 그 접근이 너무 달랐어요. 순수한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을 막자. 그래서 국정원이 점검을 하자 이런 건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가까운 분들은 이제 이거 저 사전투표 폐지하려는 이제 무슨 수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전에 김병배 의원 좋은 말씀하고 가셨지만 저 의원님 개인을 떠나서 당으로 가면요. 저는 뭐 이거 거의 확신을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아무리 좋은 한데도 뭐 예를 들어 그 폐지나 축소에 가까운 한으로 가는 이상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권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전투표가 뭐 정말 투표의 편의성이나 투표율이나 정말 이런 걸 순수하게 제고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것이라고 한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인데 실제로는 아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이번의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연령이 높아져서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이미 투표가 되어버렸음에도 이 저 딱 그 출구조사 끝나고 6시 땡 하고서 이제 한 7시 8시 돼가지고 그 개표 빨리면요 뭐 특정 당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때 기자들 나오면 다 이러죠. 저거 지금 사전투표 먼저 갔기 때문이야. 아니야 저거 지금 사전투표가 저기 늦게 나와. 요걸로 그냥 가고 그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여러가지 테크닉적으로 법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 여야 정치권 자체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당의 불리한 유리를 떠나서 저 국민과 민주주의를 기여하는 선거로 갈 것이냐 이거에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다 사전투표를 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안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겠지만 적어도 그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요. 저는 한 두 번 정도 총선이 더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 뭐냐 좀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 이 사전투표 제가 생각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을 축소 또는 폐지가 좀 좋다고 보는데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전에 김영배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신데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연속적으로 3일간 본투표를 하고 이 전산에 문제가 없게 아예 그냥 본투표로 그냥 가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투표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전산으로 인한 장난질 지금 사전투표 의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현장 바로 개표를 해버립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현장식으로 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원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건 아까 김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토론과 수구위를 통해서 여야 합의에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있던 그 전문가단체 또 응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간을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일요일 월요일 사전투표를 하고 화요일날 본투표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투표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나 준비하는데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전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2주부터 준비 과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이틀을 진행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본투표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현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얘기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다음에 제 얘기 좀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뭐든지 주권자에 대해서 무슨 편의를 제공 준다는 게 아니고 국민 주인으로서 자존심을 생각을 하면은 편의성 제공을 해서 투표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발상 말고 그게 과연 옳았느냐? 2009년에 우리가 이걸 사전투표제를 구상을 했는데 이미 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했던 유럽에서는 해킹 위험성 때문에 사전투표제와 그것도 주요 선거는 진짜 투표를 안 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라든지 이렇게 마이너한 것들을 실험적으로 진짜 투표와 혹은 사전투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쯤 2010년대쯤 되면 다 끝이 나고 다시 전통적인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표 방식으로 그 다음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딴짓하고 투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그에 집중을 하면 일도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 K-보트다 뭐다 뭐 또 민주시민교육이다 선관위에서 3명이 뭘 하고 있죠 압니까? 그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 전에 대한민국 선거 잘했어요. 물론 우리 저 해방 후에 고무신 선거도 있었지만 그래서 핑계를 자기 본인에 맞게 그 다음에 세계 추이에 맞게 중간에 기본 원칙에 맞게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오고 전자투표는 다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전투표는 눈에 안 보이면은 의심하게 되고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조작할 수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 소지를 없애는 게 맞다는 게 이런 측이고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지금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하면은 사전투표 예약제를 아주 뭐 우리 등록제 같이 해가지고 시시콜콜 일본은 사전투표 예약제를 할 때 사유서를 써냅니다. 네 언제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아 이건 안 돼. 즉 사전투표자를 할 수 있는 양식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해당하는 것만 가 있어요. 그 너무 엄격하고 대신에 우리는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 코너 우리 지금 어디서 약속을 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대인의 기본적인 문명인의 기본적인 예의고 책무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게 왜 불쑥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도 가장 정면하게 아니 코로나 저기 캐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가서 A라고 하는 약 저 병원에 가서 맞고 그 다음에 한 500m 떨어진 데 옆에 또 있고 우리 지금 전국에 3,500개 이동 같은 자동차에 있으면 5분 내 10분 내 다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수고를 안 합니까? 그것만 하면 다 대주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 오퍼이시프에서 대주해서 뭐 좀 뭐 오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정확히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편의성 좀 높다고 해서 잘 일머리만 생각하면 국민들 다 자유, 민주, 공화의 이름으로 해서 되고 투표율을 올리다 보면은 물리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자유공화주의의 헌정적 법치적 원칙에 맞춰서 정치 잘하고 하면은 더 높아집니다. 저 또, 또 한 번씩 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토론에 나와보니까 사전투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투표율 편의성 제고 이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고 해제해야 된다는 분들은 보면 부실한 선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뜻 알겠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편의성의 제고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에 임하면서 실제로 사전투표의 그 절차나 관행에 대한 불신이 크고 또 실제로도 절차가 좀 허술한 측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전투표 관련 패널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아침에 이게 뭐 폐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김민전 의원님께서 통합선거인 명부나 용지 투표안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좀 선거 그냥 뭐 폐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선거 암을 잘라내야지 암을 잘라내야지 예 마련에 좀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찬호 기자님께서는 이제 투표일을 그러면 3일 늘리자 하셨는데 또 김영배 의원님은 사전투표일을 3일 늘리는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쟁점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해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전투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논쟁점일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관외 투표가 지금 사전투표자의 한 25% 정도가 관외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투표 시스템을 그냥 폐지를 해버리면 이런 관외 투표의 편의성이 제한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한용 기자님의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추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로 인해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적극 도입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박복환 강서구 지부장님께서 사전투표소를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선거사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안을 주셨는데 선거사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